윤화장은 항상 움직이고 윤화장 속에는 어느 정도의 액체나 가스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소리가 100% 전혀 안 들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치료의 목표이고 정상 범위라 할수 있을까요? 그 정상이라는 것은 뱃속의 소리가 내 귀에만 탁하게 들리고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지극히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. 만일 옆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본인 귀에만 착하게 들린 상황인데도 이를 비정상으로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 신경을 쓰고 고민하다 보면 자칫 나중에 불안증이나 강박증 같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실제 진료실에서 이런 상태의 환자들도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. 뱃속 물소리 때문에 심각하게 근심 걱정하며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지나치게 강박증적이고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. 조용한 공간에서 본인의 뱃속 물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 거라 생각해서 아주 민망해하고 이를 지나치게 근심 걱정한 나머지 심한 경우 우울증, 불안장애로까지 악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우울불안은 윈화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안 좋게 하고 위와장 기능을 더 나쁘게 만들어 뱃속 물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증상은 한의학적 치료로 잘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근심 걱정과 우울불안장애로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.